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올려드렸던 서피스 프로 9 및 5G 모델 초기화를 위한 복구 드라이브 제작 방법과 초기화 방법에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서피스 프로 9 5G에서 USB SSD로 부팅이 안 되는 문제와 초기화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USB SSD와 USB HDD를 편의상 USB 디스크로 통합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피스 프로 9 인텔 모델의 경우 USB 디스크를 통한 복구 드라이브 제작과 초기화 방법은 이전 영상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SQ3 칩셋을 장착한 서피스 프로 9 5G 모델의 경우 이전 영상의 방법으로 USB 디스크를 복구 드라이브로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부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팅 실패 후 디스크 관리해 보시면 파티션이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피스 프로 9 5G 모델에서 USB 디스크를 복구 드라이브로 만들고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재부팅 또는 부팅 후 디스크 관리해 보시면 USB 디스크의 파티션이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CX 3세대 칩셋을 사용한 윈도 개발자 킷 2003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전 세대인 SQ2 칩을 장착한 서피스 프로 X의 경우 USB 디스크로 만든 복구 드라이브로 부팅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파티션이 초기화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SQ1 칩을 사용한 서피스 프로 X의 경우 역시 복구 드라이브로 부팅할 수 없고 부팅 시도를 할 경우 파티션이 초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7C 2세대 칩셋을 사용한 삼성 갤럭시 북고에서는 USB 디스크로 만든 복구 드라이브로 문제없이 부팅할 수 있고 초기화되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테스트에 사용한 기기와 사용한 USB 디스크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은 USB 디스크뿐만 아니라 USB 메모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 영상의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현재 소개하는 방법으로도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프로 X에서 USB 디스크로 부팅이 안 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을 참조하여 복구 이미지를 내려받고 압축 해제까지 해놓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USB 디스크를 연결합니다.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연결한 USB 디스크의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합니다. 연결한 USB 디스크는 파티션을 초기화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해놓습니다. 백업을 완료하셨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화면에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디스크 파트라는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GUI 방식은 아니지만 의외로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명령줄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연결된 디스크의 볼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한 USB 디스크의 볼륨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리스트에서 첫 번째 열이 볼륨 넘버 열이고 두 번째 LTR로 표시된 부분이 드라이브 문자를 나타내는 열입니다. 앞서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했던 드라이브 문자와 동일한 알파벳이 있는 행을 찾으시면 됩니다. 화면상 볼륨 4가 되겠죠. 그럼 화면에 명령줄을 입력해서 볼륨 4를 선택합니다. USB 디스크 파티션을 초기화하기 위해 화면에 명령을 두 번 실행합니다. 한 번만 실행해도 되지만 가끔 초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실행하는 것입니다. 초기화가 완료되었다면 파티션 형식을 GPT로 변경하기 위해 화면에 명령줄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파티션을 만들기 위해 화면에 명령줄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명령줄 마지막에 사이즈는 메가바이트 단위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UEFI 부팅은 FAT32 파일 시스템을 요구하고 윈도우 시스템에서 FAT32의 단일 파티션은 최대 용량 32G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2000MB를 입력한 것입니다. 파티션이 만들어졌다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포맷을 위해 화면에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포맷이 완료되었다면 생성된 볼륨의 드라이브 문자 지정을 위해 화면에 명령줄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입력한 명령줄을 보시면 드라이브 문자를 Z로 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리스트 확인 명령줄을 사용하시면 할당된 드라이브 문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파트는 닫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 내 PC에 보시면 추가했던 Z 드라이브와 드라이브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구 이미지 폴더로 이동하여 파일과 폴더를 모두 선택한 다음 복사합니다. 그리고 복구 드라이브로 사용할 Z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 붙여넣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면 복구 드라이브 제작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테스트를 위해 USB 디스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복구 드라이브 제작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과 달리 시스템을 부팅 또는 재부팅을 해도 파티션이 초기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USB 디스크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USB로 부팅하는 방법과 초기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문제없이 부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용량은 파티션을 생성하고 포맷 후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본론에서 너무 멀어지는 듯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디스크 파트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하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Surface Pro 9 5G에서 USB SSD로 부팅이 안 되는 문제와 초기화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과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